천천히 올리시죠. 빨리 올리면 위에 거를 못 보고 또 올려야 되니까. 빅토리아니까 먼저 했나? 제일 먼저 했나? 점프가 한솔 PNS. 한솔그룹이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듭니다. 그죠? 네, 한솔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주가는 오늘 반등했네요. 잘 들고 가보시고요. 전체적으로 한솔그룹들이 주가가 신용이 또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괜찮네. 예. 네, 잘 들고 가보시고요. 실적은 조금 부진했는데, 전체적으로 했다가. 지금 아마 반등 같아요. 1분기 실적이 많이 좌우될 것 같아요. 예, 이쪽보다 많이 떨어졌죠. 실적이 부진하면서 떨어졌는데, 1분기 실적 잘 지켜보면서 우상향으로 가면 잘 들고 가시죠. 예, 그 다음에 우리손 FNG, 예, 우리손 FNG. 뭐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와, 이거 잘 몰라요. 저 누구지 아까 정프로님. 프로님이 진단을 받으시는데 이거 내가 이거 진단해야 되는 건지 몰라. 그죠? 저는 전문가고 저분은 프로인데. 신규 상장 종목. 자,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예,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죠? 괜찮지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저점을 안 깨면 한번 들고 가보시죠.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저점 돌파하고서 갈 때는 괜찮지만 떨어질 때는 원래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샀나요? 여기서 샀나요? 이제 샀다 괜찮습니다. 한번 들고 가보시죠. 실적은 그렇게 탁월한 기업 같지는 않아요. 예. 이게 뭐 농업회사인가요? 예. 도축회사. 저 미래산업이에요. 제가 볼 때 저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요. 어쨌든 뭐 여기가 깨지 않으면 이쪽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민해 보시죠. 예. 그 다음에 태고사이언스는 그냥 보유하시고요. 근데 너무 많이 사셨다. 예, 여기도 너무 많이 사셨어요. 예, 떨어지면 그때 고민해 보시고요. 예, 50% 50%는 너무 많이 사신 거잖아. 태고사이언스는 그래도 줄기세포 종목인데 어쨌든 뭐 잘 들고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국산업인가요? 어디까지 왔냐? 헷갈려. 아,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많이 떨어졌죠. 지난번에 그 증자 5천억인가요? 예, 하면서, 예. 그러면서 좀 떨어졌는데, 뭐, 이제는 뭐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저점 다시 깨지 않으면 보유하시고요. 비중이 많으면 추가 하락할 때는 비중을 반만 덜어냈다가 다시 사시든지. 예, 지금 아직까지는 그냥 참아볼만 할 것 같아요. 지난번 유상증자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자, 그 다음에, 동국산업은 뭐 좋은 종목이니까 보유하시고요. 나쁜 기업 아닌데, 많이 올라갔다 떨어졌죠. 예, 이제 반등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죠? 반등해주니까 잘 보유해 가시죠. 장기로 보유한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는 기업이니까요. 잘 보유하시고 가십니다. 복돌이님. 그죠? 예. 부실기업 같은, 아니면, 효성 IT에서 잘 가는데, 뭐, 팔라 그러는 거예요? 초래봉님? 팔까요? 효성 ITX 팔까요? 가만있어 봐. 아니, 아까, 뭐죠? 누구였지? 팔까요, 이거? 초래봉님? 뭐 궁금하신 거예요?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에? 보유했다면 팔 이유가 없잖아요. 아, 이걸 먹고 팔아? 그럼 뭐로 주식했어요? 그죠? 아, 난 더 들고 와야지. 그럼 들고 가야죠. 아이, 그리고 요걸 먹고 팔아요. 이, 그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이씨, 돈 좀 더 벌어야지, 그죠? 들고 가요. 아, 그 다음에, 4차 산업 수혜주라는데, 아, 나는 안 팔지, 뭐. 아이, 들고 갈래요. 들고 가시면 되지. 아,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아, 운우걸님, 한국전력. 아유, 한국전력, 어떡해요?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아까 좀 보여줬는데, 얘는 왜 안 가는 거냐? 아유, 뻥뻥 날아갈 줄 알았더니, 아유, 안 가네.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야, 너 지금 가봐라, 그죠? 지금 가봐. 뭘 팔아요? 초래봉님, 잘 들고 가세요. 그래도 돈 좀 벌어야지. 언제 벌어요, 맨날. 팔고 샀다가. 아이, 나 그냥 추세 그것만 먹을래요. 그거 잘라도 좋겠지만, 템플턴 같은 거는 안 팔겠는데. 월드펑펑님, 처음 오셨어요? 반가, 반가? 자, 이건 뭐, 어떻게 해요? 들고 가셔야지, 뭐. 기관이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왜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그래, 이제, 그냥 보유해 보시고요. 누가, 아까 누가, 예. 운호걸린, 한국전. 보유, 그죠? 예. 미래산업은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전성면님, 예. 이건 급등주지요. 장기 보유 종목은 아닙니다. 미래산업은. 한번 번쩍 들었으면 여기서 잘랐어야죠. 여기서 댕강 잘랐어야지. 이게 딱 줬는데, 이게 무슨 엄청 돈 잘 버는 기업 아니잖아요. 어이, 뭐였어요. 급등 나가면, 에이, 난 그걸로 그냥 끝났어. 더 이상 안 먹어. 어이, 왜 이래. 왜 이래. 그죠? 돈 못 벌잖아요. 그럼, 아유, 그냥, 에이, 자를 걸. 다 나왔어. 잘랐습니다. 그냥 맛있게 그냥 40% 먹고 나왔습니다. 장기 보유하기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내려 올라갔던 걸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뭐 먹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 아유. 예, 오늘까지입니다. 색소포님. 예. 잠깐만요. 진단 더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뭘 뺐다고 그랬죠? 우리 손에 했고요. 조성아이제 LMS. 초래봉님 LMS도 궁금하시다. LMS 이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LM. 참, 뭐야? LM 아닌가? 아니, 뭐야? 뭐, 어떻게 쳐야 되는 거야? L, M. 둘다다 애자예요? L, M. 아이, 참. 잘 가는데 뭘 물어보시는 거야, 초래봉님. 아, 가는 걸 자꾸 물어봐. 안 팔아, 그래야죠. 돈 좀 버냐. 그래, 돈만 벌면, 안 팔고 가야죠. 실적이 좀 개선되고 가고 있는데. 안 팔아! 아이, 맞짱 또 갈 때까지. 그럼 언제 팔아야 됩니까? 파는 거는 유료방송에서 배워야죠. 지금 가고 있는데 왜 팔아요? 돈 요거 먹고 말 거예요? 그잖아요. 실적 개선돼서 간다고 했는데, 그럼 더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늘려야죠. 그잖아요. 월드팡팡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흔히 처음 들고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만히 들고. 아니, 언제 또 그렇게 사셨대? 뭔 종목 샀어, 월드팡팡님은. 아, 저, 그런 거는 저기한테 물어봐야 돼. 10개월이 넘게 따라다녔으니까. 저, 황금손아무님한테. 자, 그죠? 어디까지 진단했어요? 잘 들고 가세요. 돈 벌어주는데 왜 팔아고, 그죠? 안 팔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칩스 앤 미디어? 뭔 미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칩스 앤 미디어. 아니, 갑자기 수익수수님, 칩스 앤 미디어는 또 왜 사셨어? 몰라요, 저도. 왜 안 나와? 칩스 앤 미디어. 모르겠네. 이거 많이 올랐는데요? 많이 올랐어요. 얼마요? 괜찮은데. 지금 얼마예요? 이거. 882요? 예. 네. 300억 찍고, 300억, 800, 2.5배? 2.5배 올랐는데, 이게 너무
가벼운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뭐 하는 회사예요? 아, 소프트웨어. 괜찮게 가는데요? 그럼 들고 가보시죠, 뭐. 수익성이. 이제 샀어요. 욕심내서. 차트가, 소프트 괜찮아 보이는데요? 잘 들고 가보세요. 증자는 몇 번이야? 증자 두번 했네. 예. 돈 벌어요? 증자 두 번이나 했는데요. 돈은 꾸준히 버는데. 그럼 어디 들고 가봐야죠, 뭐, 그럼. 뭐. 들고 가보시고. 만약에 저점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 고민해 보시죠. 추세 이탈인지 지금 서너 배로 올랐으니까. 그죠? 많이 오른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 조형 종목이 지금 얼마짜리 오른 거예요, 얼마짜리? 예, 1,000원짜리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만약에 저점 깨고 할 때는 그때는 고민해 봐야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예, 저점 깰 때는 조심하세요. 수익수수님.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위에, 잠깐만, 천천히 올리세요. 위에 거 진단을 못 해드리니까. 천천히 하니까 진단을. 그냥.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 태원물산, 코스모 신소재, 와이젠트. 뭐요, 누림보님 한꺼번에 다 하는 거요? 에코플라스틱 몰라요? 에코플라스틱 가는 거 아닌가, 이제? 얘가 실적이 부진하면서 많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 에코플라스틱. 예, 많이 떨어졌죠. 실적 부진하면서. 아직도 추세는 전환을 못했습니다. 이게 뭐, 더 떨어진다면 비중 축소해야 되는 거지. 기업은 괜찮은 거, 실적이 부진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볼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왜 그럴까요? 예. 12월 분기는 좀 나아졌는데, 이 자동차 업종이잖아요. 동반 하락한 거죠. 자동차가 못 가니까. 실적 부진하면서 동반 하락. 이제는 바닷가로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 갈 때는 같이 움직일 거로 봐서 보유해 보시고요. 태원물산 아직 보유해 보시고, 코스모 신소재도 이제는 반등 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보유해 봐야 되죠. 자,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얘도 그냥 뭐 개선된다고 코스모 화학에서 팔까 말까 팔까 말까 하다가 안 팔았는데, 어쨌든 실제 개선돼도 아직 어려워요, 회사는요. 회사는 상당히 없어요. 이건 수급에서 올라가는 거지. 예. 개미 닮으면 버글버글 되는 거죠. 어쨌든, 예. 추세 하락이 딱 밑줄 거고요. 떨어지지 않으면 보유한다 생각하고 들고 가시고.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가니까, 예. 이제는 보유해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다 다, 전부 다. 대원물산 바닥, 코스모 신소재는 올라갔는데, 에코플라스틱 다 바닥이죠. 손실 많이 났겠는데, 느린 분이. 코스모 신소재 외에는 다 손실 났겠는데. 어쨌든 뭐 바닥에서는 한번 참아봐야 되겠죠. 신일산업. 그죠? 신일산업 한 번씩 번쩍 들어주죠. 예, 뭐 그렇게 탁월한 종목도 아니고, 그 싸움질하느라, 그죠? 황씨하고 싸우느라 주가가 번쩍 들었다 때려왔다 그러죠. 실적 조금 개선되고 가고 있네요. 그래도 아직도 힘들어. 예, 뭔가가. 그럼 일단 뭐 여기는 안 빠졌으니까, 그래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하고 살아나는데 아직은 몰라요. 예, 어쨌든 보유해 보시죠. 돈이나 한계 기업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유로 간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예, 턴어라운드에서 뭔가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맨날 황시하고 싸우다가 이거 그죠? 예, 제대로 안 됐는데 보유해 보시죠. 또 까지 어디까지 갔나요? 서전기전? 삼성중공업, KT 삼성중공업은 보유해 보시고요, 대박지혜님. 그 다음에, 뭐 통신주는 지난번에 뭐 대선 주자들이 기본료를 없앤다고 그랬다가,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괜찮으니까 보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떨어졌는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갔나요? 네, KT. 네, 괜찮아요. 들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서전기전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써전기전. 오랫동안 고생시켰네. 신규상장 종목인가 본데? 아니에요? 뭐가 잘못 보였어. 조금씩은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고생 많이 시켰네요. 2014년에 태어나서, 그렇죠. 태어나서 이제 전고점 돌파하고 가면 괜찮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LMS 봤잖아요. 초래봉님. 예, 봤어요. 잠깐 한눈 파셨나? 예, 들고 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일단은 좋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실적이 부진하면서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 원래 잘랐어야 되지. 여기는 어디서 내려갈 때는 잘랐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반등할지 한번 잘 지켜보시라고요. 그죠? 다시 또 내려간다면 그때는 고민해 보시죠. 신규 상장 종목은 시초가를 내려가고 못 올라갈 때는 당분간 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저 삼성전구 보유하는 것이고요. LMS 아까 얘기해 드렸고, 칩스 앤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로즈 NI스틸 썼는데 지금 팔까요? NI스틸? NI스틸은 뭘 팔아요? 볼까요? 팔아야 될 자리인지. NI스틸 NI스틸 뭐요? 그건 어이 뭘 팔아요? 팔기는 잘 가고 있구만. 예. 수익은 갈 때는 어떻게 해? 사정없이 들고 간다. 대박지혜님, 들어와 보시면 알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기초가 뭔지를 제대로 배우시려면 들어와 보시면 알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뭔 진단했죠? 예, 이건 그냥 들고 가셔서 수익 내시고요. 함부로 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잠깐만 치지 마세요. 보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인터로죠? 예. 네. 에휴, 잘 가고 있는데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물어보시고, 아까 수익 난 거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예. 자,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잘 보유해 보시고요. 아직은 괜찮은 기업이니까요. 이제 뭐 급등 반등 나가는데 이걸 팔아요? 그죠? 잘 들고 가셔서 수익 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나요 또? 자, 그다음에 아직은 저기는 힘들지요. 한국정보통신은 아직 힘듭니다. 그죠? 못 가고 있죠? 예, 불량한 기업은 아닌데, 불량한 기업은 아닌데, 불량한 기업은 아닌데, 비중은 가볍게 갖고 가시죠? 예, 욕심내서, 아직도 지금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추세가요. 아, 이거 우리 의료원이 여기서 27,000원에 샀다가, 어느 전문가한테 가서 27,000원에 급등 나간다고 상한가 간다고 찾다가 이게 뭐예요? 손실이 너무너무 커요. 잘못 배우면 고생 무지하게 하십니다. 아까 수익 난 거 보시면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동국 RMS 제니우스님 들고 가보시고요.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들고 가시죠. 부실 종목 아니니까. 네, 잘 들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 바른전자. 예. 네.
아른전자, 예. 신규상장 아닌가요? 얘는, 저, 예. 아직까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차트도 하나 무너지질 않았고요. 이제 추세전환에서 가니까요. 한번 보유해보시죠. 그렇게 탁월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테마로 가는 건가? 예. 실적은 계속 연속 3년 동안 부진하네? 그죠. 실적은 계속 부진하니까, 예,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 고민하고, 올라가면 들고 가시고요. 실적은 3년째 부진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곤두박질 쳤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실적은 계속 부진해 가고 있습니다. 롯데 케미칼은 좋은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주도주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는 거죠. 조정받는다고 보시고요. 자, 조정받고 가면 들고 가세요. 예. 예, 많이, 수익이 많이, 우리도 수익을 많이 깔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사기 시작해갖고요. 수익을 많이 깔았다 지금 내려왔는데요. 자, 참기 힘들면, 자, 이거, 저점 깨고 내려가면, 전고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때요? 예, 그, 들고 가야죠. 예, 구세라님, 어디요? 아, 이건 좀 우량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들고 가시고요.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 고민해봐야 되지만,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이번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꾸준히 살펴보시고요. 메가스터디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아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 이젠 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실적이 많이 부진해지면서 곤두박질 쳤어요. 이번 분기 잘 보시고요. 실적이 또 나빠지면 그때는 한번 여기 깨고 내려간다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걸 깨고 내려가면 당분간 힘듭니다. 대견은 보유해도 좋습니다. 제니우스님. 그런데 지금 누구 거지 이거? 메가스 돌거래니 거구나.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주의해야 돼요. 대견은 지금 괜찮으니까 보유하시고. 선광? 예. 아직까지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 얘도 지금 업황이 좋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기잖아요. 무슨 종목이냐 하면, 영종도, 그죠? 영종도, 예. 영종도 그 황만,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실적을, 이게 사드 보복 때문에 이게 여행객들이 안 들어오니까 인천 황만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주가가 못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들고 가봐야 되겠죠? 예. 더 깨지 않으면 저점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뭐 비중 가볍게 들고 가세요. 이런 종목들은 욕심내서 뭐 돈을 펑펑 벌어주는 회사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대응하기 쉽지만, 아유 가는 종목 사겠습니다. 템플턴 종목을 차라리 빨고 팔고 그냥 사버릴 걸 잘못했나? 알아서 그건 하시고요. OCI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직 이 종목은 아직 태양광이 아직 힘들어가는 것 같아요. 잔등을 했나요? 한동안 안 봤는데 저도 또 떨어졌네. 아휴. 개미들만 버글버글하네. 자, 저점 또 깨고 내려갈 때는 고민해 보시죠. 태양광이 아직 돌아오질 못해서 얘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주도주로 가면 10년 걸려요. 8년에서 10년은 걸려요. 바닥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아직은 없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저도 모릅니다. 그게 오랫동안 주도주로 한번 날아가면요. 오랫동안 고생시킨다. 자, 이런 걸 가볍게 담거나 아니면 비중 가볍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에스폴리텍. 대기업 에스폴리텍. 기본을 하는 건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본을 하는 기업이니까 저기 전성녀님. 이제 뭔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살아나는데요. 한번 보유해 보시죠. 예. 아직은 부채는 많은 것 같은데 돈은 잘 보냐? 돈 잘 보냐?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고 가보시죠.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추세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그죠? 추세는 무너졌는데, 자, 저점을 잘 지키고 있다가 반등하면 들고 가시죠. 예. 네. 네,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러다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적은 개선되는데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계속 강의를 들어보시면, 그죠? KGNSS. 이제 바닥 아닐까요? 초래공이? 바닥 아닐까요? KG그룹들이 전체가 힘듭니다. 그죠? KG그룹이 KGNSS, KG 뭐 또 뭐죠? KG케미칼, KG 또 뭐예요? 전부 KG그룹이 전체가 자금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금호그룹이 그랬었던 것처럼 역시 내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기관하고 외국인은 아직도 매수가 담을 안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들고 가보시죠. 추가 하락하면 그때 고민해보고, 아직 하락 안 한다면 들고 가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뭐 그 저기하고 결제 시스템이니까 K뱅크에 어떤 수혜가 있으려나 어쩌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유해보시죠. 이 바닥에서 팔 이유는 없으니까요. 욕심내서 이거는 많이 들고 갈 종목 아닙니다. 바닥이라고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니까. SNS는 컴퓨터 서비스 종목은 지금 반등하는 거 아닌가? 네. 반등해주니까 잘 들고 가시죠. 그죠? 네, 추세 전환에서 뭔가가 이제 수익을 깔고 가기 시작하는데 팔면 어떡하죠? 네. 살아났나? 실적은 모르겠습니다. 턴어라운드는 좀 했네요. 근데 이게 참 애도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아니죠. 적자 흑자 적자 흑자 반동한다는, 반복한다는 건 뭐죠? 적자 흑자를 반복하면 주가는 언제나 뭐를 해요? 춤춰요. 그죠? 이렇게 춤을 춘다고. 아까처럼 우리 기업처럼 사니까고요. 기업이 꾸준히 돈 버는 기업은 꾸준히 올라간다고요. 이런 기업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도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동치고 상한가 나고 막 이러는 거요. 부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일이 대응해서,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 일일이 대응해서 잘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하고 동업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행히 잘라 먹으면 좋은데, 못 잘라 먹으면 뭐예요? 꽝기지 뭐. 어디서 상한가 나와서 잘랐으면 참 좋았죠. 근데 대응 못해가지고 잘라지면 쭉 빠져버린 거예요. 아이, 손실. 그러니까 매일 손실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행히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기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떨어졌다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주는데,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기업을 사니까 그냥 급등 나갔다가 급등 급락해버리면 돈도 못 챙기고 그냥 손실만 커져가지고, 그냥 송환 이런 거 달고 있다가 그냥 손실이 53% 나니까 그냥 쩐쩐쩐쩐 매는 거죠. 급등 나간다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좋은 기업을 그래서 사야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을 사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태경, 아직도 힘들지요. 태경화학도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 뭐죠? 그죠? 이게 나랑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잖아요. 실적이 계속해서 연, 1년, 2년, 3년째 지금 뭐예요? 영업이 계속 줄고 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그럼 다 그러나요?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강의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대응을 해봐. 아, 실적이 자꾸 부진해지니까 여기서는 아직 안 들어가야 되죠. 점점 더 실적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방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죠, 좀. 그래서 기초부터 제대로 배우셔서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기초가 부족하신 분 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진단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